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시아 아로하나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아시아 아로하나 그 중에서도요,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유턴하는 저 친구, 저 친구가 금룡이라는 친구예요. 금색이 반짝반짝 난다고 해서 금룡이라고 하죠. 자, 이 친구 이름은, 제가 부르는 이름은 산적이에요. 산적이는 처음에 적응하는 동안 밥을 되게 안 먹어서 조금 고민이 됐던 친구인데요. 지금은 밥을 아주 아주 잘 먹어서 화면에 잘 보시면 배꼴이 좀 커진 게 보이실 거예요. 수영도 잘하고요. 지금 크기도 40cm 넘는 것 같은데 눈축으로 한 40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요, 워낙 대형종들이에요. 바로 정면에 보이는 친구가 자이언트 구람인데요. 이 자이언트 구람이도요, 20cm급은 넘어요. 그러면 저희 산적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? 여기 자이언트 구람이가 6마리가 살고 있고요.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오스카, 야생 오스카인데요. 오스카의 원종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마리 있고요. 위쪽에 보시면 유유히 수영하고 있는 아시아 아로하나, 네, 실버 아로하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수조가요, 1m 한 50 되는 5자 수조이고요. 이 수조에 지금 이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혼자 지금 기죽어 있는 왼쪽 끝부분에 보시면 기죽어 있는 오스카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어서 이 어항에만 해도 벌써 물고기가 10마리나 있답니다. 저희 이 산적이가요, 처음에 왔을 때 밥을 좀 안 먹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요. 현재는 밥을 아주 잘 먹어서 배꼴이 아주 아주 많이 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유달리 저기 보시면 앞쪽 지느러미 뒤쪽이 보시면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배꼴이 좀 많이 커져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친구입니다. 잘 한번 유영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. 보이시죠? 지금 제가 밥을 주는 줄 알고요. 이 그릇만 봐도요, 요 밥 주는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데요. 잠깐 보시는 동안 제가 밥을 한번 줘볼게요. 밥은 이렇게 현재 슈퍼미러. 아이고, 떨어졌네. 이 슈퍼미럼을 줄 거고요. 한번 줘볼게요. 어떤 반응인지. 구라미들, 금룡, 아로하나 다 잘 먹어요. 다시 한번 더 줘볼게요. 저희는 주로 이렇게 슈퍼미럼을 위주로 먹이고 있고요. 이 슈퍼미럼하고 또는 기뚜라미도 먹이고 있어요. 다시 한번. 그리고 간혹 사료도 먹이긴 하는데요. 사료보다는 이렇게 생으로 줬을 때 훨씬 먹이 반응은 더 좋아요. 이 친구가 금룡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 홍룡. 홍룡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자, 옆에 어항은 우리 홍이 친구, 홍룡 친구가 살고 있는 어항이고요. 이 어항도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면 콜로소마였고요. 매티니스, 그 다음에 세베름, 아이스팟, 인디언 라이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. 여기는요, 콜로소마가요, 지금 빵이라고 해서 최고 몸의 높이가요 20cm 이상 되는 친구예요. 그 정도로 큰 친구고요. 길이는 한 50cm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크고요. 홍룡은 지금 50cm 충분히 넘는 친구예요.
자, 이 어항에도 밥을 한번 줘볼게요. 폭력이 50cm 넘으니까 인디언 나이프도 지금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? 여기도 아주 아주 지금 친구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콜로소마 뒤쪽에 보시면 검은색 커다란 물고기 있죠? 그 뒤쪽에 보시면 다트니오도 한 마리가 있어요. 근데 다트니오도 살이 아주 찐 다트니오가 한 마리 있어요. 자, 이 어항에도 슈퍼미럼을 한번 줘볼게요. 꿈틀꿈틀 보이시죠? 슈퍼미럼을 한번 줘볼게요. 여기는 홍이가요, 전체적으로 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.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잘 보시면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. 홍이가 나타나면 모두들 슥슥 피해주는 게 보이시죠? 다트니오도 나왔네요. 다트니오가 이쪽에. 다트니오도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워낙 대형종들이 있다 보니까 다트니오가 워낙 작아 보여요. 다트니오도 지금 한 20cm급 정도 되는 친구예요. 다시 한번 줘볼게요. 이렇게 오늘은 물고기 친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아시아 아로하나 중에서 이렇게 몸 색깔이 빨간색, 붉은색이 난다고 해서 이 친구는 홍룡이라고 한대요. 저희는 금룡과 홍룡을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홍룡, 오른쪽은 금룡 이렇게 각각 저기 배치되어 있고요. 금룡보다는 홍룡이 훨씬 더 큰 게 이렇게 보이시죠? 멀리서 찍었는데도 훨씬 더 큰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금룡 한 마리, 홍룡 두 마리가 있어요. 거기에서 스마일러의 유명한 노을이가 있겠죠. 이 친구는 홍이 친구였고요. 잠깐 우리 노을이 친구 뭐하고 있는지 노을이 친구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. 잠깐만요. 우리 노을이도 열심히 놀고 있어요. 아주 편안한 자세로 수영하는 게 보이시죠? 노을이는 실제로 보면 정말 커요. 지금 화면에 이 크기나 색상이나 이런 걸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. 60cm가 훨씬 넘는 아시아 아로하나 홍룡 노을이랍니다. 역시 우리 노을이는 점잖게 수영을 하고요. 노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시아 아로하나 친구들을 보았는데요. 그 친구 홍룡 두 마리, 금룡 한 마리였고요. 산자기, 홍이, 노을이 이렇게 세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. 노을이도 미럼을 한번 줘볼게요. 우리 노을이는 정말 금룡이나 다른 홍룡에 비해서 좀 점잖게 먹어요. 막 천천히 냠 냠. 떠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안 먹네요. 다들 잘 알고 계시죠? 우리 노을이는 바닥에 깔아앉게 되면 잘 먹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. 막 배가 고프진 않나 봐요. 이렇게 노을이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스마일러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